씨 와인 안주 되게 궁금해요. 어, 궁금해. 네. 저 또래 분들은 집에 와서 뭐 해 먹는지 궁금하거든요. 치킨스토 날씨 너무 좋아하는 고수만두. 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만두. 아, 근데 예측이 불과하다. 그냥 그릇에다가 만두를 넣으시네. 투하. Let's go. 오, 야, 야, 오, 오. 어, 근데 하나 다 넣었어, 지금. 하나 다 넣어야 돼요. 우유를 넣어야 되는데. 어? 좀 계량도 할 겸. 아까우니까. 알뜰하다. 알뜰해. 알뜰해. 아~ 그렇지. 오제가 되네. 오제를 깔라서. 아이고, 야. 우리 엄마 생각난다. 됐어. 왜 저축왕 맞네. 오, 야, 달걀도. 아, 맛있겠다. 내가 터지면 안 되니까. 살짝. 아, 아, 저러면 이유가 있는 건데, 원래 터트릴 때. 왜 터트리지? 씌우자. 아, 여기 구멍까지, 오. 둡시다. 둡시다. 렌즈에 넣으라고? 렌즈에 넣으라고? 아, 역시 선생님은. 렌즈에 노른자 넣을 때 아무 터지거든요. 저는 약간 주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요건 새로운 기법입니다. 신박한 현 셰프다. 아, 요즘 전자레인지 이용하는 방법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네,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돌리면 되니까. 돌리면 이거. 이러면 바로 에그인 해리지. 이러면 바로 에그인 해리지.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맛있지, 이거. 맛있지, 맛있지. 아, 너무너무 맛있어요. 와인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에그인헬은 보통 오븐에다가 우리가. 보통 오븐으로 만드는데, 이게 전자레인지에 900W 정도로 한 7분 정도 돌리면은, 비슷해져요. 근데 이게 된다는 게 난 놀라운데? 한다는 게 신기한데요? 아, 됐죠? 오. 돼요? 됐어요?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난 느낌 와버렸어. 이게 바로 에그인헬이다. 오, 맛있겠다. 야, 이거 무조건 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 너무 간단하다. 진짜. 미쳤다, 미쳤어. 두 장 또 뽑아줘야지. 맞지? 있을 거 다 있어, 저 집에. 유기농 프로 두 장. 아, 바지를 진짜 키우셔서. 어, 향 좋아. 방토 하나 싹 올려주고. 어, 그래. 베이컨이 있어야 돼. 고기가 있어야지. 됐어. 베이컨도? 베이컨부터 돌리자. 전자레인지. 야, 불을 아예 안 쓰시네요. 어, 불 무서워요. 예전에 이제 처음 뭐 자취할 때, 친구 집에서 자취할 때, 그리고 뭐 고집원 살 때도 그렇고, 주방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공간도 협소하고, 뭐. 항상 그래도 전자레인지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전자레인지 가지고 이것저것 좀 해먹어 하는 버릇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진화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리를 해왔던 거예요, 전자레인지 요리를. 아, 그리고 여름에는 불 없는 요리 하고 싶어요. 너무 더워서. 3분. 오, 느낌 왔어. 야, 야, 뭐, 더 잘 됐는데? 네. 바삭바삭하게 돼, 바삭바삭하게. 그래서 올려야지, 올려야지. 아, 올려야지. 훌륭해, 훌륭해. 아, 훌륭한데, 이거? 팔아도 돼, 팔아도 돼. 10분만 해. 10분이면 되죠. 에그인헬 7분. 네. 베이컨 3분. 고합 10분. 아. 간단해서 좋다. 자취생들이 따라하기 너무 좋은 레시피인 것 같아요. 물 안 쓰고, 칼 안 쓰고. 물도 안 쓰고, 칼도 안 쓰고, 맞아요. 와, 저기, 그치, 서서 먹어야지.
그래, 혼자 살 땐 저렇게 서서 먹는다? 예전에 그 급하게 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우렸다. 우렸다. 잘 드시네요. 먹는 것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아, 저때가 제일 행복해. 아. 정원이 너 미친 거야? 어? 채소? 그렇지. 저렇게 항상 저렇게 애매하게 남아. 저거를 이제 밑에 깔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 오. 야, 이거 뭐지?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될까? 저게 궁금하네. 어? 밀푀유인데? 아니, 설마. 근데 밀푀유는 그냥 고기로 하잖아요. 마늘도 좀 아까우니까. 오, 마늘, 고추도 사실 애매하게 남는데 이걸 다 쓰시는군요. 고추도 그냥 싹쓸이 넣어버려. 아까워. 아니, 일단 보기는 그럴싸해요. 그리고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올리브유? 올리브유 조금 넣고요. 또 화이트 와인이 또 한 끝이지. 와인. 남은 거 조금. 잡내를 제거해주는구나. 참치액젓. 어, 맛있겠다. 뭐야? 이게 뭐야? 쌈장? 쌈장? 간장? 새우젓. 이거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면 다 넣어도 되겠다. 아까운데. 항상 저거 버리게 되는데. 올리브유에 새우젓이라. 야, 이거 신기하네. 뭔가 천재적인데? 아, 요리하는 게 진짜 센스 있네. 남은 거 잘 응용해서. 뭐 이런 버리는 거 없이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진짜 다 썼어요. 우와.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세련됐는데? 아니, 그래서 요걸 입에서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에 육수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니, 래프라고 랩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라도 해야죠, 형님. 아니. 족발아, 내가 소생시켜줄게. 아, 또 전자레인지예요? 와, 이것도 전자레인지를? 이게 사실 배추찜인데요. 아, 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전자레인지도 찜이 돼요? 배추찜이? 됩니다. 3분이면 됩니다. 와, 이게 3분 만에 된다고? 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아, 냄새가 심상찮은데. 오. 족발 살아났어. 미쳤다. 야, 이거 왜? 아, 배추에서 채소가 나와서. 배추의 채소와 그 새우젓의 물기와. 예. 여러 가지가 착하네. 섞여서. 이러면 족발도 되게 부드러워져. 아니, 왼쪽이 오른쪽이 됐다고? 오, 촉촉해. 자기야, 내가 아주 특별한 족발을 해줄게. 어, 특별한 족발? 요즘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어, 그래요? 네. 뭘까요? 자, 고추장 1.5T. 고춧가루. 아까 매운 고춧가루 들어간다. 매운 것 같긴 한데. 하나, 둘. 다진 생강, 설탕, 물엿. 다음 후추. 자기야, 좀 더 매워도 돼? 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알았어, 몇개 할게. 신랑이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아, 서로 또 배려하면서. 제 마라. 마라 소스. 족발에 마라. 와, 예상도 못했다. 제 마라. 하나. 야,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맛있지, 맛있지. 마라 소스는 있겠다. 느끼한 맛 확 잡아줘.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짠 소리.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이제 소스를 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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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스를 물에 풀어요? 물에 풀어? 지가 먹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물에 넣어? 국물 족발이잖아, 자기야. 국물 족발? 뭐야? 국물 닭발은 들어봤어요, 맞아요. 근데 국물 족발? 국물 족발이 있어요? 와, 근데 국물 안주 느낌 제대로 오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국물 족발이잖아, 자기야. 야, 이걸 다시 야, 한 거요. 예, 끓입니다, 끓입니다.
이제 콩나물을 위에. 아우, 콩나물까지. 마라 향이. 진짜 예술이에요. 야, 이거 뭐지? 전골 탕이 되네. 마라탕이 돼. 야, 이거 완전 퓨전 요리 같아.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맞아요. 와. 야, 이거 미쳤다. 오, 나 침 나와. 술집에 있으면 시켜. 야, 이거 꼬량주에다가 딱이겠다. 센 술에다가. 와. 마라족발 먹고 싶다. 저거 잘 팔지도 않아. 자, 들어가는 재료 알려줄게요. 순두부찌개니까 뭐야? 순두부! 순두부!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제목이... 캐넴. 캐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반은 육수처럼 되고 반은 건더기가 됩니다. 일반적인 파 하나, 마늘 한 줌 정도. 한 줌. 청양고추 두 개. 애호박. 애호박 쌀 때 한 두 개씩 사요. 그리고 제가 알려준 레시피 중에 그냥 쓰셔서 후라이팬에 부친 다음에 기름이 뜨거울 때 간장 한 숟가락. 그렇게 해서 먹으면 죽이지. 애호박전 봤어요. 봤어요? 그거 해 먹어봐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들어가는 재료는 이런 거예요. 자, 해볼까요? 네. 요리의 기본은 뭐야? 재료 정리하는 게 다예요. 칼질은 너무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손을 안 다치는 게 1번이에요, 늘. 그리고 처음 쓸 재료부터 고추. 고추도 그냥 이렇게. 조합을 더 넣어도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얘는 한 3분의 1개쯤이면 충분한 것 같아. 이만큼. 고쳐. 이렇게. 십자가로. 이야, 열심히 한다.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학생들. 너무 열심히 하네. 강의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너무 열심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집중력이 대단하네. 숟가락에 들어가게. 찌개니까 숟가락 안에 들어가게. 자, 이것도 반 정도면 돼요. 이런 거 좋아요. 두툼하게 그냥. 너무 짧으면 매력이 없어요. 맞아. 자, 이제 요리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놀랍게도. 진짜 간단해. 햄만 따면 되죠? 햄만 따면 되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한번 씻으면 좋아요. 이렇게 한번 씻으면 잡내가 확실히 많이 없어져. 여기 기름기를 좀 닦아내야 잡내가 덜 나고. 조금만 닦기만 해도. 그리고 이걸 반만 쓸 건데 이렇게 다 쓸어요. 야, 필살기 나옵니다. 쓰임을 씁니다. 여기서부터 둘러. 이렇게 하면 돼요. 쉽지? 쉬워요, 이렇게. 두부 웃게 되지. 채 썰어가지고 옆으로 밀면 잘 밀려요. 짓니겨. 고기 으깬 것처럼. 우리가 육수를 낼 때 무조건 덩어리째로 넣는 걸 알고 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게 쪼갤수록 육수는 빨리 나와요. 잘게 쪼갤수록 육수는 빨리 나와요. 그러면 얘를 잘 으깨주는 게 중요해요. 저러면 햄인 줄 몰라. 사람들이 그냥 고기인 줄 알아. 아무도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여기다가 얘를 볶을 거예요. 먼저 볶아주는구나. 중불로 예열하면 돼요. 여기서 세 바퀴 정도 넣는 거예요. 둘. 세 바퀴. 그럼 어느 정도냐면 요 라면 냄비에 거의 기름이 한 겹 얇게 깔릴 정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보고 갈래요? 눈으로? 요 정도 이렇게 깔리면 돼요. 요걸 봐봐요. 예열이 지금 거의 됐어요. 안에 이렇게 물길이 생기죠? 네. 핏줄처럼. 우와. 요게 이제 예열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물길이 나요. 이렇게 물길이 생기죠. 저렇게 생기면 예열이 거의 끝난 상태인 거예요. 물길이 생기네. 갈라지면서 내려오면.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걸 넣습니다. 와, 소리. 맛있는데. 벌써 맛있어. 맛있어. 벌써부터 완성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갈색이 되고, 갈색을 조금 진한 갈색이 된다 싶을 때까지 볶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다 뭘 넣어야 될까? 마늘 한 숟가락. 마늘 한 숟가락. 그리고 고추. 그리고 설탕을 반 숟갈만 넣어요. 볶아.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찌개가 되는지. 그러니까. 순두부찌개 스냅 넣는 건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할 거 뭐예요? 고추기름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쉬워요. 한 가지만 유념하면 돼요. 고추를 절대로 태우지 않는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고춧가루를 넣는 순간 불을 끄거나 팬을 내리면 돼요.
절대로 타진 않아요. 고춧가루. 몇 숟가락? 하나, 둘, 셋. 고춧가루를 넣는 순간 불 꺼버려. 어? 여러분들은 끄는 게 안전해. 불 끄고도, 불 꺼고 섞어주세요. 불 끄고 볶아도 충분히 잘 볶여요. 이미 굉장히 온도는 높거든요. 이미 고추기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고추기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와, 대박. 와, 진짜 대박이다. 열심히 들어주니까 진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와, 이렇게 해주니까 못 참습니다. 자, 그럼 다시 불을 켤게요. 불을 켰죠? 간장을 넣을 거예요. 가득. 세 개. 그럼 얘가 한번 자르르 끓는다고. 간장을 한번 불을 끓여가지고 같이 볶으면 훨씬 감칠맛이나 여러 가지 맛이 세련돼져요. 어떻게? 가상에다 태우면서. 한번 와르르 끓는 정도면 충분해요. 와르르. 와르르 왜 뭐하래? 와르르. 여기다 그럼 뭘 넣을까? 굴소스 두 개. 아, 굴소스가 들어가? 두 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난 볶음할 때는 찌개할 때 굴소스가 잘 안 느끼네요. 근데 저게 맛의 중심이 될 거예요. 감칠맛이 나겠네요. 또 섞어. 스카스카스카스카. 스카스카. 이 냄새는 아주 기가 막혀요. 야, 신기하다. 요거 다섯 개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됩니다. 회물 해가지고 설탕 넣고 볶다가 불 끄고 고춧가루 세 숟갈 넣고 고추기름 해서요. 다시 불 켜고 간장 넣고 와르르 한 다음에 굴소스 두 개 넣고 끝! 간단하죠? 깜짝 시작하세요.